위기는 기회라고들 하죠.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은 좋은 본보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중순에 대통령이 곧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라고 언급한 직후에 31번째 확진자가 나왔었습니다. 사실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죠. 엊그제 두 달여 만에 태어난 이 확진자 이후로 신천지와 대구를 중심으로 수천 명의 감염이 이어지며 난리가 났었을까요? 하지만 이제 다소 여유를 찾고 있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나라들은 물론이고 해외로 입양된 한인과 혼자 사는 노인들까지 우리 정부가 챙기고 있으니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위기가 기회인 것은 아닙니다. 이웃나라 일본 상황만 봐도 안타깝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요인은 뭘까요? 관성과 일관성으로 설명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코로나 대응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일관성에 해당된다면 기존 방식과 관행은 관성이었겠죠. 일관성과 관성 사이에서 더 나은 가치를 줄 수 있는 선택을 해야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정의당에게 지금의 위기가 절호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이라는 정의당의 캐치프레이즈가 기회의 열쇠말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한겨레 라이브 김진철이었습니다. 석가탄신일인 이번 주 목요일 오후 5시에도 쉬지 않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